너희들이 자꾸 팁의 간판이라고 하니까 제대로 간판을 우리가 찾아줄게, 그치? 좋아! 각자 내가 이제부터 왜 간판인지에 대해서 한 명씩 좀 얘기를 해봤으면 해. 그치, 이거 굳이 설명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숨 차면 물 마시고 해도 돼. 숨이 안 차, 요정이. 어이구야. 정신아, 너 눈을 왜 자꾸. 내가 먼저 할게. 사실 우두머리가 간판이어야 되지 않나요? 우두머리? 우두머리 봐봐, 옛날에 우두머리같이. 잠깐만, 여정이다. 여정 아까 컨셉이 요정인데 요정이랑 우두머리가. 너 뭐 격차가 보여지지 않니? 우두머리 요정. 우두머리. 팀의 우두머리가 간판 스타라고 생각해. 일단은 늘들이 리드의 고충을 아니? 다 각자 개성에 강하고 그 여러가지 색깔, 하나의 색깔을 움직이게 하는 게 그 리드의 역할 아니야. 잘한다. 그 리드가 간판스타지. 잘한다. 리더를 따르는 멤버들의 고충은 아니? 진짜 힘들어. 맞아. 그것도 쉽지 않아. 어떤 리더를 만나는 게 중요하지, 그치? 말이야. 리드 다 개성에 강한데 여기도 개성 봐봐. 봐봐. 이런 개성 강한 친구들을 하나의 색깔로 융합을 해야 돼. 잠깐만. 많이 힘들었지? 많이 힘들었지? 이거 본인이 이거 인정하는 거지. 강호동이 아는 형님. 왜냐면 본인이 인정한, 왜냐하면 여기 반장 누구야? 서장훈. 공식적인 리더가 누구냐고. 그럼 서장훈이 아는 형님으로 해. 서장훈이 그래. 서장훈 하자고. 출연료 받고, 출연료 받고. 그럼 반장은 왜 맨날 저기다 써놓는 거냐고 도대체. 저거 없애라니까 반장을. 공식적인 리더 나라고. 아니 강호동 씨, 본인이 리더로서 뭘 했다고 생각해요? 출연료 많이 받잖아. 진짜 나는 그렇게도 안 해줘. 야, 잠깐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똑같이 일하는 회장 사업이야. 야, 수기야.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일하는데. 연차가 똑같잖아, 이 사람은. 야, 여기는 그렇다고, 여기는. 야, 앨범이, 너희들 가만히 생각해. 앨범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 다 리더가 거기 기획하 회의 들어가서 리더가 너희들 컨셉 잡아주고. 그건 아니야. 기획을 잡는 사람 아니야. 아니야? 근데 언니 고충 일단 얘기해봐. 그래. 그래. 들어는 줄게. 효정이 고충으로 들어보자. 리더 고충을 얘기해. 응. 일단 회사에서 정리를 필요해 하는 거를 내가 멤버들한테 전달을 해. 그럼 멤버들이 각자 의견을 다 낼 거 아니야. 그치, 그치, 그럼 그치. 나는 그걸 또 정리해서 회사에 보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답장을 하루 종일 바로바로 오는 게 아니에요. 늦는 애들 아니, 이제 그렇지. 승희 아니야 혹시? 누가 제일 늦어? 연락 안 받는 거 그럼 혼내야 돼, 따끔하게. 그래. 누구야? 희철아, 조용히 해. 아린이야? 아린이야. 바쁘면 연락을 안 받을 수도 있지. 야, 근데 너야. 휴대폰은 잘 안 봐? 핸드폰은 보는데. 핸드폰은 엄청 봐. 그 어플 잘 안 봐. 톡은 안 보는구나. 톡은 안 보는데 SNS 몰라. 아니, 근데 사실상 아린이 지지자로서 한 말씀 드리는 게 이게 괜히 일십 아니십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답장하기 싫을 정도로. 아까 보면 알겠지만 효정이가 어마어마한 꼰대입니다. 아린아, 아니 얼마나 잘해주니? 아니 다르니까 거랑 꼰대랑은 달라. 우선은 아까처럼 뭐 언니가 나이 때문에 계속 내가 너 때는 뭐 뛰어다녔다, 뭐 너 때는 밤 안 자고 다녔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 진짜요? 언니 근데 연습할 때 좀 꼰대긴 해. 좀 내로남불 있잖아. 아, 내가 잘해, 시원하게 얘기해. 자기 실수. 난 보복이 두려워. 아, 무슨 보복? 야, 언니 언제 보복한 적 있니? 야, 언니 언제 보복한 적 있니? 아니, 언니 연습할 때 있잖아. 자기도 늦고 빠지기도 하면서 우리한테 다음에 늦으면 가만 안 둔다는 듯이 얘기하고. 가만 안 두는 진짜. 가만 안 두는 진짜. 서장훈 말 진짜 싫은 말 아니야? 가만 안 내가 누구한테 가면, 내가 그 얘기를 누구한테 써? 나한테 왜 가만 안 두고 500번 했는데. 방송용으로 한 7시간 들었고. 비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한 8시간 들었어. 가만 안 두면. 가만 안 두고 몸짓 함께 보시죠. 가만 안 둬 내가. 너 아주 가만 안 둬 너. 가만 안 둬 너. 너 아주 죽여 내가. 어? 넘었어. 자, 재난주의에서. 그러면 미미가 봤을 때, 미미가 그래도 제일 이제 냉철하잖아? 이 중에서 냉철해지. 효정이 대신 누가 리더를 하면 그나마 그래. 어울릴까, 괜찮을까? 우리 팀은 리더가 없어야 돼. 우리 팀은 아예 없어야 돼. 효정이도? 미미는 또 내 편 아니야, 언니? 아니, 언니는 늘 따르고 지금 믿어요. 그렇지. 언니가 말만 하면 네 하잖아요. 맞아. 네 보시거든요? 따라야지. 언니
안 받는 사람이 문제니까 제끼라웃 해. 아 제끼라웃. 제끼라웃 해. 나머지 그냥 의견 따라. 뭐 어떻게 다수결로. 한마디로 아린이 말을 묵살해라 이거네. 어 그냥 무시해라. 아니 나 그 정도야? 어 그 정도야 아린아. 아 그 정도. 아니 어느 정도로 연락이 늦어 승희야? 난 내가 말 안 했다. 답답해 죽을 정도로야 나 저기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어? 싸울까봐? 녹화 끝나고 우리 니들끼리 아, 괜찮아 괜찮아? 응. 디끝 있으면 지금까지 못 왔지 맞아 우리도 매일 싸워도 디끝이 없어 역시 수근이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지금 교쟁이를 지지해서가 아니고 교쟁이는 너희들이 봐도 진짜 한 분의 장시자잖아 아 그치 인정? 인정 그건 인정하잖아 인정 내가 애교성 창시자잖아 아, 애교성? 응 애교성. 야 라고 해도 돼 내 거라고 해도 돼 우리 둘만 아는 애칭이 필요해 호두아 장훈아 호두아 장훈아 몰라? 아니 잠깐만 이거 누가 만든 거야? 무슨 충분이야 부장님 깜짝 놀랬겠다. 왜냐면 이거 진짜 유명한 이거 아이돌이 근데 여기서만 모르는 거야 지금. 그거는 최근 히트송. 어. 뭐야? 여러 개 여러 개 있구나. 네가 너무 좋아. 어떻게 해서 알아? 그래. 네가 너무 좋아. 어떻게 해서 알아? 그래. 이거 알지? 네가 너무 예뻐. 어떻게 어떻게 나랑 만나 볼래? 어떻게 생각해? 이 노래 들어본 거 진짜로? 어떻게 이것도 주말에도 나갈 때마다 시켰던 노래야. 왜냐면 장훈이 형 비밀 계정이 있거든 인스타. 그러면 공짜로죠. SNS 안 한다고. 아니야 비밀 계정 아이디 롱 장훈 있어. 롱 장훈.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제작권료가 얼마나 많아? 이게 왜? 이게 뭐 취입을 했어? 아 저작권은 등록을 했는데 가끔씩 이 노래를 드라마나 광고에서 사용할 때 사용료를 줘. 얼마? 뭐 조금 많이. 뭐 조금 많이. 야 비비 놀란다 비비 놀란다. 아니 우리가 나머지 안 해서 도와줬어요. 비비. 아니 이 진짜? 이렇게 짜증이 나고 나머지 안 하고 우리가 도와줬어. 비비. 아니 좀 말해줘 봐봐. 미안해. 저기 다른 사람은 얘기해도 되는데 미미는 이럴 때 가만 빠져. 왜냐면 아. 미미 요즘 따로 버는 거 많으니까 응하게 그래. 빠져. 생각보다 못 벌어. 너 광고도 찍고 많이 하잖아. 8년 동안 너무 아래에 있어서 올라왔는데 너무 눈치돼. 올라왔는데 너무 눈치돼. 그걸 비밀로 해서 아무까지도 다 짜도 되는데 아니, 비밀로 해야 돼. 아니 그러니까 그 저작권 광고 사용료만 내가 이제 따로 받는 거. 그걸 축하해요. 진짜 축하해요. 잘 됐다.